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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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음 봤어요. 아, 처음 봤어요? 맨날 보는데. 재밌게 놀세요. 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도 보고 왔어요. 오늘도 보고 왔어요? 진짜. 감사합니다. 계속 보고 있어요. 아, 진짜 인사 보내요. 안녕하세요. 와, 진짜. 재밌게 놀세요. 절을 하시나요? 오, 안 돼. 나를 안 돼. 입 틀막하면서 나를 하신다는데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 진짜로요? 아, 구독했어요? 네. 구독자는 안아줘야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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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진짜 해야겠다. 몇 살이에요, 실례지만? 34이에요? 엄청 동안이네. 35이세요? 아, 90년생이에요? 에헤. 재밌게 노세요. 아, 예, 예. 잘생겼다. 안녕하세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잘생기셨어요. 아이고, 아닙니다. 요즘 좀 안, 비스듬합니다. 남미 갔을 때 많이 왔어요. 남미도 봤어요? 봤어요. 인사 한번 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두 명을 2대2로 만났어. 근데 한 명은 진짜 예쁜데, 한 명은 좀 약간 본인들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럼 보통 어떻게 합니까? 한 명 밀어줘야죠, 한 명 밀어줘야죠. 에? 밀어줘야죠. 아, 밀어준다. 네, 밀어줘. 보통 밀어주세요? 아, 밀어줘야죠. 아, 오늘 너가 밀어주고, 내일은 내가 밀어주고, 아, 이런 겁니까? 해야죠. 아하, 주고받고. 오늘 하여튼 좋은 추억 만드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네. 아, 그럼요, 그럼요. 네네. 찍읍시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재밌게 노세요. 몇 살이에요, 우리 친구? 00년생입니다. 아, 25. 엄청 어려 보여. 재밌게 노세요, 오늘. 바이바이. 근데 진짜 형 때문에 저 삿포로 잘 갔다 왔어요. 아, 삿포로 갔다 왔어요? 너무 재밌어요. 아, 진짜로요? 안녕하세요. 삿포로에서 좋은 일 있었어요? 아니요, 여행을 너무 잘 갔다 왔어요. 아, 예, 예. 재밌게 노세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네, 좋은 하루 되세요. 일본 관광부에서 나 상주해야 돼. 내가 지금 일본을 몇 명을 보냈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기서 뭐 하세요? 아, 술 먹어요? 토요일 밤에 부부예요. 아, 부부시구나. 결혼 언제 하셨어요? 연애 10년하고 결혼했어요. 연애 10년하고 결혼했어요? 네. 아직 2년 차예요. 저도 이제 곧 이제 가야 될 나이잖아요. 제가 이제 87년생이니까 어때요? 10년 연애하고 결혼하는 거 좋았습니까? 좋았습니까? 네, 너무 좋았어요. 너무 부럽다. 지금 결혼 빨리 하는 게 좋아요. 결혼 빨리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제가 뭐 이제 주위 형들한테 물어보면 반은 늦게 해라, 반은 하지 마라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그 사이에서도 또 잘 사는 친구들도 있어서 그냥 한 거면 빨리 하지. 너무 행복해 보입니다. 아, 그리고 네. 사랑하면 네. 할 수밖에 없어요. 명언쯤이시네요. 늦었지만 축하드리고 행복하게 네, 사세요. 감사합니다. 진짜. 감사합니다. 제가 안내 봤는데 왔다 갔다 하다가 네. 지금 세 번째 보면 아, 말 걸자. 그러니까 서울 사람들은 그냥 창피한가 봐요, 뭔가. 네. 쑥스러운가 봐요. 하여튼 감사했습니다. 네. 네, 행복하세요. 네. 너무 보기 좋다. 결혼하고 싶다. 사진 그럼요, 그럼요. 오. 이제 집에 가세요? 에헤, 토요일 밤인데 벌써 집에 간다고? 어, 헤이, 이러면 안 되지. 빨리 말 걸어, 말 걸어. 빨리 말 걸어. 저기요! 조심히 가요. 안녕. 압구정으로 가겠습니다. 안녕하세요. Let's go. 와, 근데 봐봐. 사람 터진다, 터져. 와. 자, 일단 한 바퀴 좀 돌아보자. 어디가 어딘지 나 좀 모르겠어. 안녕하세요. 전 진우라고 합니다. 한국에 잘 없고. 내가 일본에. 일본 가고 뭐 유럽. 유럽에 있다가 저. 아니요. 아니, 그게 아니고 일본에서 이거. 유럽에 있다가 지금 엊그제 왔는데 추천 좀 부탁드릴게요. 저희 미국에 있다 왔어요. 미국에 있다 왔어요? 네. 미국 어디요? 라스베가스. 아, 라스베가스요? 여행 오셨어요? 아니면은? 네, 저는 여행. 알기 사시고. 아, 그렇군요. 하여튼 저는 유튜버예요. 진우 맞아. 네, 전 아니, 진우라고 합니다. 라이브예요? 라이브 방송이고 저는 이제 유튜버 하고 있어요. 아, 일본에서 하시는 거 잘생겼다. 여성분들이랑 이렇게 인터뷰 하시는 거 봤어요. 아, 네네네. 유튜브. 그게 이제 컨텐츠예요. 예쁜 친구 아니면 전 말 안 겁니다.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당첨되셨습니다. 오늘 압구정 최고의 미녀에 당첨되셨어요. 인사 한 번만 해보실래요? 네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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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디 갈지 몰라서 지금 여기 계시는 거예요? 아, 네. 아, 지금까지? 네. 오늘 두 분이시고? 네. 오늘 목적 뭐예요? 아니, 딱 말해봐요. 우리 오늘 그냥 되게 오랜만에 만나가지고. 그냥 둘이만 오늘 만날 거예요? 어. 만약에 남자들 뭐 잘생긴 애들 와가지고 같이 놀아요 하면. 네. 지금 여기 한 2,500분 보고 계시는데. 압구정 오셔가지고 여러분 말 거세요. 그러면은 어떤 남자면은 좀 같이 술 먹을 수 있나요? 뭐가 중요해요? 얼굴이 중요해요? 몸? 아, 몸이 중요해요? 혹시 미국 살다 오신 분들이라. 뭐, 남자 뭐가 제일 중요하세요? 외모요. 아, 외모를 보시는구나. 알겠습니다. 하여튼 저 계속 돌아다닐 것 같으니까 오다가 다 또 봅시다. 우리 이제 친구잖아요?
오다가 또 만나요? 몇 살인데요? 저는 36이에요. 만 87. 87. 저 90. 90이시고. 89시고. 아, 그렇군요. 아무튼 우리 또 만나요. 알았죠? 안녕. 미국에서 온 누나들? 분위기 좋다. 자, 계속 가볼게요. 와, 여기 사람 봐. 우와, 사람 터진다, 터져. 아니, 강남은 그냥 끝났네. 다 그냥 여기로 오는 이유가 있었네. 응,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Where are you from? 브라질. 브라질. 아, 한국말 할 수 있어요? 아, 제가 말할 수 있어요. I have a plan to go to Brazil one day. 에이, 에이. 아, 브라질에서 오셨구나. 그리고 저를 아세요? 아세요. 오, 안녕하세요. 악수 한번 할래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압구정 좀 어떤 것 같아요? 처음이에요. 처음 와봤어요? 이제 20살 되신 거예요? 서른 살이라고요? 아, 진짜요? 어떻게 이렇게 친구가 됐어요? 한국 분이시죠? No. Where you from? 인도네시아. 아, 인도네시아. 와, 인도네시아, 브라질, 그 다음에 한국. 어떤 모임이에요? 다 처음 만났어요. 아, 처음 만났다고요? 유전자가 아직 안 왔어요. 아, 유전자. 아하. 민망하시겠네요? 네. 어때요? 재밌어요? 아니, 좋아요. 아, 좋아요? 아니, 한국말을 언제 배웠어요? 1년 동안? 1년 동안 배웠어요? 한국말 할 수 있어요? 왜 한국말을 배웠어요? K-드라마 좋아해. K-드라마 좋아해가지고. 아이고야. It was so nice meeting you. Nice to meet you. Bye bye. 안녕. 고맙습니다. 행복하세요. 확실히 압구정 오니까 젊음이 느껴지기는 하네. 어떻게 하세요? 어, 저 유튜브 일본 여행 진짜 다 봤어요. 어디서 왔어? 어디 나라에서 왔어요? 벨기에 사람이에요. 아, 벨기에 사람인데 네. 저를 아세요? 네. 한국에서 살아요? 대학원생이에요. 대학원생이에요? 와, 대박. 아니, 한국말을 진짜 잘하시네요. 와, 진짜 신기하네요. 아니, 벨기에 사람이 한국말 잘하는 것도 신기한데 저를 아는 게 너무 신기해요. 일본 네. 약간 여행 영상들이 진짜 네. 가고 싶어서 열심히 봤어요. 아, 열심히. 아. 이름이 뭐예요? 저 빅터. 빅터. 아, 빅터. 너무 반가워요. 반가워요. 아니, 이런 일이 다 있네. 근데 한국 언제 왔어요? 한국 한 4일 전에? 사진 약간 아, 찍어요, 찍어요. 하나, 둘, 셋. 너무 영광이에요. 와, 저도 영광이에요. 어, 영광도 알아요? 알죠. 와. 너무 고마워요. 와, 너무 고마워요. 오늘 재밌게 노세요? 아, 네네네. 어, 누구랑 있어, 지금? 저 학교 친구들이랑 왔어요. 아, 학교 친구들이랑? 어. 재밌게 놀아요, 알았죠? 아, 네. 방송. 어, 이따 또 봐요. 수고하세요. 어, 이따 또 봐요. 아니, 벨기에 사람이 나를 안다고? 빅토. 어. 어, 저 스토리 열리고 있어요. 아, 스토리. 아, 나도. 어, 진짜. 하나, 둘, 셋. 감사합니다. 와, 와, 진짜 네. 잘생겼어요. 아이고야. 진짜 형, 진짜. 와. 아니, 나 빅토 때문에 깜짝 놀랐네. 아니, 한국말도 잘하는데. 와. 진짜 많이 봤어요. 아, 진짜로? 진짜로 감사합니다. 하여튼 오늘 재밌게 놀아요. 중국 영상. 와. 다 봤어요. 진짜 다 봤어요, 여러분. 빅토 진짜 이거 밑에 빨간색 다 본 거야. 빅토 진짜. 너무 고맙네. 그 중국 영상 보다가 거의 눈물 나왔어요. 와. 아, 여러분, 나 이거. 아, 잠깐만. 잠깐만. 아니, 빅토. 아니. 큰 돈 아니야. 아니. 슈퍼 보태라고 5만 원. 예. 5만 원. 슈퍼 보태. 와. 너무 영광이에요. 좋은 추억 만드세요. 네. 바이바이. 또 봐요. 어, 안녕하세요. 어, 그럼요. 그럼요. 어, 여기 진짜 진짜. 재밌게 보세요. 감사합니다. 아, 다리 아파. 아. 예? 와서 앉으라고요? 앉았다 가라고요? 아, 진짜로요? 오, 안녕하세요. 귀가 밝으시네요. 언제 얘기하세요? 안 들었어요. 목소리가 좀 커요. 네. 아, 예. 죄송합니다. 왜 여성 두 분이 술을 먹고 계시죠? 원래 술을 먹고 좋아해가지고. 두 분이서? 네. 근데 만약에 좀 괜찮은 사람이 와서 같이 놀아요, 같이 청바지 해요 하면은 같이 먹을 의향은 있나요, 혹시? 그냥 저희끼리 먹는 게 문제가 없어요. 뭐 집에서 이게 뭐라고 해서 술 먹거나 할 수 있잖아요. 입이 조용한 데서 1차로 네. 먹고. 아, 1차로 먹고. 네. 그렇군요. 저는 박진우라는 사람이에요. 네, 알아요. 어, 저를 아신다고요? 네, 보여줬어요. 오, 예. 이렇게 미인이신 분이 저를. 그러면은 혹시 우리 구독자분들한테 인사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우리 친구니까. BJ라고요? BJ신이라는데? 잠깐만, 맞춰보라고 하자. 여러분, BJ 누구예요? 오연아? 오연아 씨예요? 오연아 씨였구나. 어떤 방송 하시는 분이세요? 아, 소통방송 하고 있어요? 성격이 그래도 좋네. 오연아님 기억하겠습니다. 해외 한 번도 안 가봐가지고. 아, 해외를 한 번도 안 가봐서? 아, 그래서 봤구나. 오, 그렇군요. 한잔 합시다, 우리. 아, 먹고 죽자, 그냥.
하여튼 앞으로 왕성한 활동 기대하겠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네, 오연아님이었어요. 아니 키가 엄청 크시네. 그러면 또 이따가 오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감사합니다. 네. 하여튼 오연아님 반가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이고야 오랜만이네.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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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냈는가? 네, 어디 계세요? 방금 들어온 지 한 4일 됐어. 어서 와. 너 지금 뭐 하고 있어? 지금 유튜브 그냥 조금씩 하고 있어요. 유튜브? 네. 뭐로? 어떤 컨텐츠로? 그냥 이제 라이브 거기서 하니까 먹방 조금씩 하고 브이로그 여행 유튜브 하고. 아 여행하고? 네. 유튜브 이름 좀 알려줘. 찌원이의 삶이라고 합니다. 찌원이의 삶 여러분 구독 네. 많이 해주세요. 이쁜 여자 아~ 만나려면 어디로 가야 돼? 이쪽이 제일 많긴 하죠 형님. 여기 인프라가 제일 아 여기가? 네. 여기를 좀 노려야겠구만. 네. 하여튼 좀 나 이쁜 친구 한번 좀 찾으러 가볼게. 진짜. 저쪽에 제 아는 애들이긴 한데. 아 아는 사람이 네. 있어? 인사라도 해볼까? 아, 그래. 어 그래 그래. 인사 한번 할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너가 갖고 가서 인사 한번 해줄 수 있어? 아, 제가요? 72만 유튜버라고 아, 좀 많이 네. 좀 해줄 수 있어. 그래도 같이 이렇게 아 같이 갈까?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인스타는 동생이에요. 팔로우 엄청 많아요. 되게 미인이시네요. 몇 명 먹었어요? 3,400명. 네. 에이? 그렇게 많아? 안녕하세요. 이름 뭐라고 치면 돼요? 인스타에? SEUL SEUL.slash.36 또 다른 친구들도 혹시 인사 한번 가능한 너무 미인들이셔가지고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저 무용가요. 무용가요? 네. 키가 진짜 좋으신데 아, 여러 가지 있지 않나요? 뭐 현대무용 한국 무용가시구나. 나이가 어떻게 되세요? 99년생, 다 99년생이세요? 00이세요? 아, 00이시구나. 01. 01이세요, 또? 심지어? 네. 아, 그러시구나. 알겠습니다. 이제 마지막 분, 인사 한 번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뭐 하시는 분이세요? 학생입니다. 디저트 만드시고 막 이런 건가요? 와. 아니, 되게 아름다운 집단이다. 그죠, 그죠. 어, 정말 감사했습니다. 항상 행복하세요. 감사합니다. 우리 또 봐요. 우리 이제 친구잖아요? 네, 우리 또 봐요. 감사합니다. 오야 너무 이쁘시다. 네, 잠깐이나마 힘이 좀 됐으니까요. 아, 찌원아 네. 유튜브 이름 뭐라고? 찌원이의 삶입니다. 찌원이의 네. 삶에 이제 저런 친구들 나오서? 아, 그럼요 그럼요. 찌원이의 삶 여러분 네.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마워. 들어가세요, 입모양으로 진우진우 거리는 거 저 들었습니다. 외국에 있던 저를 어떻게 아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많은 남자 중에 저 아하 아 네 그 놈이 그 저 놈이에요? 그 놈이 오늘 압구정 좀 어떻나요? 집 갈 거예요. 아, 집 갈 거라고요? 네. 왜요? 왜요? 가지마. 거기서 뭐 해야 돼요? 가지마. 저 압구정 처음 와서 잘 모르겠어요. 오늘을 즐겨주시면 안 될까요? 그 놈이 그 놈이다? 아, 오케이, 오케이. 하여튼 재밌게 노세요. 팬이요. 이렇게 아름다우신데 제 팬이시라고요? 유튜브에서 봤어요. 유튜브에서 봤어요? 팬이에요, 화이팅! 인사 한 번만 혹시. 화이팅, 팬이에요. 아, 조명도 있어요. 조명 한번 켜주세요. 네. 아, 진짜 이쁘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실례지만 저는 36이거든요. 만 87년생이에요. 나이 많아요. 몇 살이세요? 91년생. 91년생이에요? 어, 네 진짜 이쁘시네요. 승무원상이래요. 아, 피부도 되게 좋으시고. 하여튼 감사합니다. 영광이었습니다. 반갑다, 진짜. 87이에요? 아, 87이야. 아하, 인사만 할래? 우리 또 토끼띠네. 너 엄청 동안이다 얘. 감사합니다. 고마워. 고맙습니다. 아, 구정 짱이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나 기억날 것 같기도 해, 진짜로. 신혼꼬부에서. 그래, 기억나. 많은 시청자도 있을걸요? 아, 그래. 이 친구 일본에서 신혼꼬부에서 봤잖아. 그래, 신혼꼬부에서. 형님, 반가워요. 아,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해주실래요? 같이? 저 이제 친구니까. 아, 네. 안녕하세요. 아, 반갑습니다. 네. 여기 계신 남자분, 여자분들은 다 미인이시고 이쁘시네. 멋지네. 아, 저 여기 올 그릇 됩니까? 저 약간 여기서 그 잘생겼다 이 말씀 말하고 있어요. 아이고, 진짜. 짓궂으시다. 이제 어디 가요? 저 다른데 그 야장 가려고 하고. 야장? 네, 야장? 야장이 어디예요? 요 야장 그 밖에서 야외 야외 옥떨매 이런 것처럼? 아, 네네네 벚가충 아, 이런 거 네. 벚가충 이런 것처럼? 네. 아 그거 야장이라고 하는구나. 오케이 오케이. 하여튼 우리 또 오다가다 만나요? 네 형님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사람들이 난리예요. 예쁘다고. 인스타 아이디 알려드릴까요? 인스타 아이디 알려줄 수 있어요? 무용하는 친구가 인스타 알려주고 싶다고. 아 요 정도? 오케이. 저 유튜브에서 봤어요. 아 자주 봐요? 아 진짜로요? 여자분이 왜 봐요? 알고리즘 보... 알고리즘 때문에? 아니 아까부터 칭찬이 장난 아니긴 했어요. 아, 진짜요? 우리 친구들이 너무 잘 받아주고 너무 예쁘고 파티쉐 선배님도 21만이야? 사진이랑 똑같네. 심지어 이것보다는 실물이 나. 여기서 혹시 남자친구를 쓰신 분 있나요? 없어요.
와, 네. 오늘 찾아보는 건 어때요? 그럼 이거 괜찮아요? 내 이상형이야. 근데 나한테 와서 번호로 달래. 이렇게 만나는 건 괜찮아요? 네. 나 괜찮아요? 아, 그래? 그럼 오늘 만약에 진짜 멋진 세 명이 술 먹재. 괜찮아요? 아, 되게 매너 있어. 외람되지만 잠시 이야기 좀 껴도 될까요? 매너가 너무 좋아. 의자 빼주고 막 그래. 모르겠어요. 아, 모르겠어요? 자, 그러면은 마지막으로 이상형 한 번씩만 말하고. 어떤 남자가 좋은지. 무쌍해. 키 크고 훈훈한 사람. 자, 그 다음에. 수술해도 되나요? 네. 아, 수술해도 상관없어? 자, 그 다음에. 키가 크기 때문에. 키가 몇이세요? 175입니다. 아. 그렇기 때문에. 키 큰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얼굴은 안 봐요? 한기범 선배님. 무쌍 좋아하죠. 자, 무쌍 좋아하시고요. 여기 자주 와요? 오랜만에 와. 오랜만에. 너무너무 잘 봤습니다. 혹시 뭐 필요하신 거 있으세요? 아니요, 괜찮아요. 아, 필요하신 거. 아니, 그냥 아, 말씀하세요. 에헤, 괜찮아요.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필요한 거 있어요? 남자친구요. 남자친구? 내가 세 명 그러면은 여기 대다 줘? 네네. 하여튼 저 또 출장 나갔다 올게요.